알아? 관심 없는데요. 진짜 이 자리. 어? 너는 나의 자양강장이야. 막 이러면서 문자를.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었나?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최종 오빠가 보다. 제가 갑니다. 소란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파하파게! 야, 저희가 정말이 게 웬일입니까? 놀러와 진행을 한 지 김원희 씨와 저와 3년 만에 3년 만에 3주년 특집으로 비행기 한번 탔죠. 보이십니까? 네. 저의 사랑이 가자. 네. 정말 가슴 끝까지 그냥 네. 빵! 그렇습니다. 정말 예. 뻥뻥 뚫리는 이것이 바로 사랑과 정열 그리고 낭만에서 바로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 어때요? 이렇게 두분 저희가 이곳에 왔는데. 대표님 뭐래요? 저 불이 비키지가 않아요. 형님 저는 지금 중간 거예요. 한 번이에요? 근데 그 명승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아 이거 저 홍록기 씨. 황명수 씨가 어떻게 된 건가요? 황명수 씨가 그 행사 때문에. 네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네네. 참여 못하셨어요. 아 일단 지금 부랴부랴 비행기 타실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 금방 도착하실 예, 예. 거예요. 예. 알바하러 가셨죠. 예. 자 오늘 그 3주년 특집 놀러와 정말 함께해 주신 3주년 축하 사절단 여러분들 지금도 모시죠. 오시기 얘기죠? 전에 네네. 평범하게 말고 여행지에 왔으니까 네. 그 어떤 패션을 입고 나오셨는지 마치 쇼를 하듯이 좋습니다. 와우. 자 먼저 물방에서 보셔볼까요? 네. 맨 먼저 우리 김동완 씨. 약간의 이 저 모래사장 세레머니를 하면서 네. 저희에게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패션은 마카오 패션입니다. 아, 그러네. 아니지만. 아니, 모래판에 구두가 웬 말이에요, 지금 모래판에. 백구두로 신고. 자, 김동완 씨 이어서. 야, 어떻게 보면 이 관에 또 어울리는 여인입니다. 우리, 팡고! 아니 우리 저 황보 씨는 저희보다 하루 일찍 와가지고 예. 이곳 괌 지금 주변을 쭉 한번 저 탐색을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아 일단 너무너무 저와 어울리는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고요. 예. 자꾸 저를 직원이라고 자꾸 뭘 시킨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현재 직원인 줄 아시고. 현지인들이 막 마트 가면 자꾸 저한테 보여달래 해보냐고. 아 예예예. 예. 아니라고. 아 좋습니다. 물방개서 또 다음 축하 사절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곳 괌에 어울리는 괌의 별 우리 괌별 별이야. 별양이 아, 고풍스러운 항아리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광별, 광녀. 네. 일단 너무 좋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막 우턴을 했잖아요. 네네. 뭔가 이 바다를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좋아요. 페오리, 페오리. 특히 우리 또 별양의 이 메이크업의 저 포인트는 저 억지로 불어넣은 생기. 양. 붉은기. 저거 좋거든요. 이 해변에. 이 약간은 저 붉은기를 억지로 주입해줘야 돼요. 그렇죠. 원희 양도 좀 억지로 좀 조금 더 넣으셔야겠는데요. 어려지겠네. 예. 많이 넣은 건데. 네, 티가 안 나네요. 영광이라. 자, 우리 또 이곳에 어울리는, 저희가 이곳이 괌이 아니라 이분이 계시면 왠지 푸근한 저희 고향의 느낌입니다. 낙산 해수욕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입고 오신 분. 자, 네. 우리 큰 형님, 예계이 씨! 여름에 돈 좀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어디다가 낚시방을 하나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왔거든. 자리 좀 하나 좀 알아봐줘. 어? 예. 알아봐줘. 사실 아까 그 해변에 오시자마자 저 선글라스를 보여주시면서 진지하게 저 노홍철 씨하고 저에게 얘기했죠. 진짜라니까. 저 선글라스를 끼면 2km 밖에 있는 꽁치의 눈알까지. 꽁치의 눈까지 확인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저 정도로 선명하게. 네. 맞어요. 네. 별 차이, 별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없어요. 네. 아, 봐! 아,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소개하는 아니, 그제나 아니, 안경도 안경인데. 이거 판매하시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계인 씨. 아, 식빵 올 때. 급하셨나봐요, 바짓단을. 그걸 좀 안으로 줄이셨어도 좋겠는데, 바깥에다가. 지금. 이계인 구역인데요, 구역. 저희 물반개스에 이어서. 네. 3주년 축하 사장님. 우리 블라방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오늘 스키니가 아주 잘 어울리는. 아, 어울리네요. 네, 정말 보고 싶었던 남자, 제이 씨. 제이 씨! 보여줘. 어이구 저 이 스키니 질이죠 이게. 와 이 브라운 구두. 저
손가락까지. 아. 네. 활자하고 매치해서. 아우. 이 사실 저 실용성보다도 어떤 그 패션. 예. 진함을 중요시하죠. 바닷가에서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패션이거든요. 예. 이 한번 돌아보세요. 인간 엑스레이. 참 더울 텐데. 그냥부터 더울 텐데. 아, 양말 안 신고. 자, 이어집니다. 우리 제이 씨에 이어서 또 다음 분. 네, 정말 홍보 씨와 대적할 만한. 아니 혜빈 씨는 저 의상이 아주 이 저 해변에 어울리는 아주 저 굉장히 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아 진짜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저 이 저 패션을 두 분이 맞힐 것처럼 그렇죠. 해변에 네. 딱 걸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또 한 분 좀 모셔야죠. 정말 이 밤에서도 정말 빛나는 분이죠. 네. 오늘의 미스 쭉방 박지현 씨. 박지현 씨. 쭉빵. 예. 미스 쭉빵광. 아주 또. 놀러와 3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 출연을 하게 됐는데 광까지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자, 우리 지현 씨, 뭐 혜빈 씨, 제이 씨에 이어서 자, 마지막. 오늘.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괌의 비죠? 네. 그렇습니다. 괌의 비. 오늘 괌의 비. 괌의 비. 깜짝 놀랐어요. 비괌. 괌의 비. 이하리 씨. 이하리 씨. 오묘한 만남.